클럽 헤드를 전혀 못 올리는 거예요. 손가락에 움직임도 좀 해주면 클럽 헤드를 올리기가 편한데, 자 그럼 왼손과 오른손가락이 어떻게 백스윙하고 전환 동작 때 쓰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이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몸통의 움직임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몸통의 움직임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초보 골퍼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 각은 유지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헤드만, 손만 가슴 옆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볼 거예요. 보는데 손이 이렇게 빠진다던가, 이 샤프트 있죠? 이 샤프트가 이렇게 내 몸과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건 백스윙 때 뺀다든가 돌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번 하면 내 명치가 오른쪽을 보는데 이 샤프트도 내 몸이랑 같이 맞춰준다. 그리고 손은 명치 앞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2번으로 돌아오는데 약간 이렇게 C자형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이 각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 다음 3번은 왼쪽 골반 라인 따라서 올라가듯 마무리. 1번, 2번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계속 손과 몸이 멀어지게 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 어드레스. 자, 이렇게 먼저 몸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골프 스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많지만 누가 더 스파인 앵글, 이 어드레스 때 각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몸통 움직임 안에서 도대체 손은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왼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손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 공간이 많아져서 그립이 놉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밑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생명선인데 생명선이라는 곳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서 밑에 있는 선에 맞춰서 잡으면 지렛대가 만들어져요.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두툼한 부분에 클럽 헤드가 지렛대로 딱 걸립니다. 그러면 손이 안 놀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살짝 생명선보다 아래로 잡아서 그립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클럽이 세 손가락에서 안 놀아요. 자, 오른손은 이 두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두 마디로 딱 걸어서 살포시 엄지손가락을 왼손 엄지를 감싸주는 겁니다. 자, 이제 왼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은 이렇게 아까 세 손가락의 지렛대를 잘 만들고 클럽 헤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백스윙 하듯이 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클럽 헤드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른손은 제가 여러분들 그 갈고리 모양 잘 만들어 주시라고 했죠. 확실하게 잘 만들어서 이 두 손가락을 딱 걸어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으로는 클럽 헤드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옆으로 올려주는 느낌이 강하죠. 왼손은 위아래, 오른손은 옆으로 클럽 헤드를 올려주는 작업인데, 자 이제 여기서 뭐가 오류가 나냐면 그립만 잡고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클럽 헤드를 전혀 못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을 쓰는 건 좋은데 쓰면서 손가락의 움직임도 좀 해주면 훨씬 더 클럽 헤드를 올리기가 편한데, 그립을 잡고 손이랑 팔 이 모든 게 너무 같이 움직이니까 클럽 헤드가 안 올라가고 손이 높아지는 거예요. 손이. 자, 왼손으로는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옆으로 올리고, 자 이걸 동시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언 치실 때 파. 그러면 이제 헤드가 딱 올라오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류가 뭐냐면 너무 그립을 잡고 끝내는 거예요. 몸으로만 하니까 클럽 헤드를 못 올리는 거예요. 손으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끝에서 뭔가 하고 공을 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스피드에 대한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헤드 무게를 느껴라, 혹은 헤드를 던져야 된다, 그런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왼손과 오른손가락이 어떻게 백스윙하고 전환 동작대 쓰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스파인 앵글 지키면서 헤드를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올라왔죠? 자,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 다섯 손가락인데 내려올 때는 왼쪽에 세 손가락이 조여지고 내려오면서 이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의 이 V자 이 두 손가락으로 바뀝니다. 눌러 들어오는 힘이 강해져요. 올라가요. 딱 잡아줬죠? 내려옵니다. 딱 걸리는 힘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올립니다. 내려올 때는 힘이 풀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조여주듯이 내려오되 내려올 때는 이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조임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눌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레슨을 받고 있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파인 앵글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손의 핸드 모션을 잘 이해하면서 다시 공을 쳐주시면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원했던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